제가 새로 준비한 코너 홍기범 소믈리에와 함께하는 내일은 해물리에. 너무 오그라들어? 방송명 괜찮다. 채널이 너무 부러워. 그치 그치 그치. 오늘은 프랑스 가자. 부끄러워요 제가? 아니 괜찮아요. 학생 소수의 미달인가요? 와인을 이제 처음 시작하는 분들한테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오늘의 저의 원픽은? 도대체 어떤 거를 어떻게 골라야 실패하지 않는 와인을 고를 수 있는 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일단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 안녕하세요. 골프를 건강하게 잘 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꿀잼 꿀팁이 가득한 해프로TV의 김혜연 프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새로운 공간에 와 있는데요. 특별한 날 우리는 와인을 마시죠. 그런데 이 와인이요 굉장히 골프랑 비슷한 것 같아요. 골프가 되게 어려운 것처럼 와인의 세계도 너무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 와인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와인을 알려주는 남자 와일람 송기범 소믈리에입니다. 소믈리에라는 직업은요 제가 알기로는 이 세상에 있는 와인을 다 알아서 어떤 와인이 가장 이 음식에 이 상황에 좋을지 추천해주는 직업으로 알고 있어요. 물어보고 있습니다. 골프 정복할 수 있나요 평생? No. 소믈리에가 와인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고 전문가이지만 전 세계에 있는 와인을 알 수는 없어요. 그렇죠, 와인이라는 사실. 게 하지만 그걸 얼마나 더 실패할 확률이 적게끔 추천해주는 게 소믈리에고 저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 와인이 있는 어디든지 제가 찾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위 말해서 멘붕이 오죠. 너무 많은 종류가 많고 하다 보니까 실패할 확률도 너무 크고 이런 스타일을 먹고 싶은데 추천받을 때 좀 잘못 추천받을 때도 있고 그리고 내가 골랐는데 너무 맛이 없고 지금 네. 여기만 와봐도요 네네. 사실 좋은 술들은 좀 비싸다는 인식이 있다 보니까 원래 가격보다 할인 행사하고 있으면 눈이 갑니다. 그리고 레이블 예쁘다? 개죠. 근데 또 만약에 내가 오늘 프랑스가 좀 땡기는데 프랑스 거야 오늘은 프랑스 가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실패하는 거죠. 그날의 장모님. 어떻게 고르면 될까요? 제가 조금 간단하게 같이 돌아가면서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와인을 실패하지 않고 잘 구매할 수 있는 꿀팁 가보시죠. 첫 번째 기준은 오늘 내가 어떤 음식과 이 와인을 마실 건지. 첫 번째 내가 생각할 거는 와인이라는 게 이탈리아나 프랑스에서 어떻게 조금 소스 대용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까르보나라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떠오르세요? 꾸덕꾸덕하고 네. 크리미하죠. 그렇죠. 네. 이거는 한국식 까르보나. 그건 크림 파스타예요. 이 까르보나라라고 하면 이탈리아 정통은 계란 노른자에다가 소스가 하나도 없어요. 실제로 이탈리아 현지에 가서 파스타를 먹게 되면은 소스가 없어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이탈리아 사람들은 와인을 마신다고 안 하고 먹는다고 표현을 해요. 소스 대용으로. 소스 대용으로 와인을 먹는다 표현할 정도로 와인을 뭐 물에도 타먹고 그러는데 그런 거죠. 김혜림 PD님? 오늘 뭐 먹고 싶어요, 저녁에? 저의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오늘 어떤 음식과 같이 와인 즐기실 건지. 뭐 먹을까? 파스타 먹고 싶어요. 파스타? 근데 파스타가 또 종류가 많잖아요. 너무 많아요. 토마토 소스, 크림 베이스. 오일 베이스, 거기에 들어가는 부재료까지 하면 되는데 조금 더 상세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크림이야. 크림. 크림 파스타. 저는 화이트 와인 추천을 드릴 거예요. 자 크림이라고 하면 우리가 담백하지만 어느 정도는 약간 느끼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화이트 와인이 갖고 있는 그런 산도 그리고 크림의 부드러운 질감과 화이트 와인의 부드러운 바디감이 일치가 돼서 저는 화이트 와인을 먼저 추천을 드립니다. 느끼할 수 있는 크림 파스타를 좀 약간 산뜻하게 잡아준다. 그렇죠. 그럼 화이트 와인을 골라야겠네요. 안주가 되게 중요하구나. 그렇죠. 우리의 첫 번째 서랍은 열은 거예요. 지금 문은 첫 번째 문은 열었어. 내가 오늘 크림 파스타를 먹을 건데 그래 그럼 어떤 와인이 나에게 실패할 확률이 적을까? 그럼 첫 번째 문 열고 들어가면 화이트 와인이 나온 거죠. 그럼 여기서 두 번째 팁. 가격대는 어느 정도? 3만 원이면 좋고 네. 비싸도 5만 원. 할인가 기준으로 3만 원. 총지출. 네. 총지출. 총지출. 내가 내 지갑에서 나가는 돈이 3에서 그렇죠. 5만 원 사이다. 그렇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우리가 조금 가격에 민감하긴 하잖아요. 그럼요. 모든 걸 결제할 땅 사면 돈 나오나요? 그치. 땅 파서 네. 돈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격을 먼저 얘기하는 게 어려우신데 저는 굉장히 정중하게 여쭤봐요. 혹시 가격대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는지 예산 어떻게 되시는지 물어봅니다. 3만 원에서 5만 원대. 네. 그럼 저는 이제 보면은 제 머릿속에 3만 원에서 5만 원대 화이트 와인이 쫙 나온 거예요. 그렇죠? 네네. 그럼 전 다음 질문은 이렇게 합니다. 혹시 지난번에 드셨던 중에 기억에 남는 와인이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많이 마셨지만 기억은 나지 않아요. 그쵸? 네. 기억은 나지 않죠. 가장 고충이 네. 이거잖아요. 와인 읽을 줄도 모르고 말할 줄도 모르는데 이걸 선택 대답하기 너무 어려워.
이걸 읽을 수 있어요? 저희가 추천드리는 거는 내가 마셨던 와인들을 사진을 찍어놓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내가 정말로 좋았던 기억에 있는 와인을 사진을 보여주시는 게 좋아요. 물론 그거랑 똑같은 와인을 추천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거랑 비슷한 스타일의 그 가격대의 와인을 골라드릴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지금 사진이 없다라고 하면 전 또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네 번째로. 오늘은 유럽으로 가실래요? 아니면 미주로 여행을 가실래요? 오늘은 미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으로? 왜냐하면 네. 제가 유일하게 가본 그 와이너리가요. 미국에 있는 나파밸리. 나파밸리. 네. 조셉 펠프스. 비싼 데 가셨어요? 가서, 네. 네. 화이트 와인을 맨 처음에 웰컴 드링크처럼 딱 마셨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때 그 느낌이 맛있다는 느낌이었죠. 어떤 느낌인지는 막 떠오진 않고 지금. 산뜻하고 굉장히 깔끔했어요. 적절하게 신 느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미 답은 나왔어요. 저는 이미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는 네. 와인들이 나왔어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은 음식은 크림 파스타에다가 그리고 네? 화이트 와인을 제가 추천을 드릴 거고 가격대는 3만 원에서 5만 원대. 네. 그리고 좋은 기억을 갖고 있는 나파밸리라고 하니까 전 나파밸리에 있는 다른 와인을 추천을 드릴 생각이 생긴 거죠. 몇 가지 내가 원하는 맛의 특징 등을 얘기하셔서도 우리에겐 많은 도움이 돼요. 그럼 만약에 산뜻하고 많이 시지 않고 그렇다고 많이 달지도 않은 화이트 와인을 먹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는 대표적으로 추천해 주실 수 있는 거 딱 두 가지. 첫 번째는 뉴질랜드 말보로, 남섬 지역인 말보로 지역에 있는 소비뇽 블랑. 이 소비뇽 블랑이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청포도 같은 느낌의 굉장히 산뜻한 느낌이거든요. 굉장히 네. 드라이하고. 그래서 와인을 처음 드시는 분들이 이 소비뇽 블랑 뉴질랜드 거를 드시게 되면은 이게 와인이야? 할 정도로 굉장히 네, 트렌디하고 굉장히 프레시함을 느낄 수가 있는 게 첫 번째. 또 한 가지는요? 그리고 하나는 리즐링. 리즐링? 네, 리즐링. 그럼 어디? 독일과 호주에서 굉장히 많이 재배하고 있고 프랑스에서도 많이 만들고 있는 특히 이제 독일 쪽에 있는 리즐링을 추천을 드려요. 독일 리즐링. 오. 네. 약간의 아주 미세한 단맛이 느껴지는 게 이 독일 와인 리즐링의 특징이에요. 그럼 저는 오늘 뭘 사면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게 나파밸리 말고 혹시 요즘에 약간 좀 트렌디하게 와인을 만들고 있고 각광받는 스타일인 지역이 있어요. 어디죠? 워싱턴 쪽에 있는 콜롬비아. 네, 콜롬비아 밸리라고 해서 요즘에 미국에서 굉장히 가성비로 네. 뛰어나게 인정받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오늘 거기 와인 한번 드셔보시는 것 같아요. 좋아요. 샤토 생미셸이 네. 워싱턴에서 와인을 가장 잘 만들고 그 지역을 리딩하고 있는 와이너리예요. 그래서 이쪽을 추천드리게 되는 거죠. 그렇구나. 네, 나파밸리 이미 많이 마셔봤으니까 오늘 한번 새로운 걸 도전해보는 것도. 레이블도 너무 예뻐요. 전 이걸로 하겠습니다. 여기 네. 인디언 웰스도 있고 그래서 가격대는 여기서 추천을 받을 경우는 37,000원 그리고 5만원 우리 예산이 딱 떨어지잖아요. 네. 근데 왜 얘네는 차이가 날까요? 그리고 얘는 직인이 찍혀 있어요. 인디언 웰스라고 해서 네. 와인에도 굉장히 다양한 등급이 있는 거예요. 지금 샤토 생미셸이 와이너리 이름인데 네. 여기서 만들어진 샤도네이가 일반적인 등급의 일반 등급 샤도네이 있고 그 위에 한 단계 더 높게 만들어지는 인디언 웰스가 있고 좋은 포도, 최상급 포도. 그쵸. 그게 나눠서. 그리고 숙성도 더 시키고 덜 시키고 이런 차이점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5만 원의 인디언 웰스보다는 이 일반적인 샤도네를 먼저 도전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죠. 왜냐면 혹시라도 입맛 안 맞을 수 있지만 하지만 전 자신 있어요. 그래도 드셔보시고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올라가서 다음번에도 즐기시면 되니까 오늘의 저의 원픽은 샤토 생미셸 샤도네이 콜롬비아 밸리로 하겠습니다. 나에게 좋은 추억이 있는 와인이 있는지에 대한 예시를 하나 주시면 되는데 예시가 없으신 분들은 내가 지금 오늘 즐기고자 하는 와인의 특징들 그냥 간단하게 말씀해 주셔도 돼요. 단 거, 달지 않은 거, 굉장히 프레쉬하고 청량감이 있는 거 아니면 난 굉장히 부드러운 스타일. 그리고 레드 와인으로 한다고 하면은 뭐 탄닌감이 굉장히 탄닌이라고 해서 입안에 떫게 만드는 느낌 있잖아요. 그게 강한 거 또는 그게 약한 거 원하는 스타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시면은 거기에 맞춰 드릴 수가 있어요. 바디감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국과 찌개에 비교해도 될까요? 맑은 국물과 예. 여러분 끓인 칼칼한 국물은 맞아요. 다르잖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또는 물과 우유. 아 물과 우유 보통 이렇게 고상한 걸로 하는데 또 국과 찌개를 국찌개 말고 워터 앤 밀크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 조금 더 나아가면 두유까지. 가벼운 게 좋으세요? 무거운 게 좋으세요? 할 때 나에겐 그거에 대한 척도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없는데 그때 저는 물, 우유, 두유로 연습을 했습니다. 추천을 받는 것도 꿀팁을 받았지만 내가 어느 정도 어떤 것들을 좋아한다라는 기준을 갖고 공부를 조금만 더 하면 훨씬 더 내가 좋아하는 취향을 찾아가는 재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말 추천드리는 마지막 네. 꿀팁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는 멀리 가지 않아도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반경 조금만 가도 와인샵이 분명 하나가 있어요.
단골 와인샵을 하나 지정하시고 거기에 자주 가세요. 아, 사장님이랑 친해져라. 네. 사장님은 데이터가 쌓여요. 나라는 사람이 어떤 와인을 원했고 이 사람이 그때는 이 와인을 마셨는데 오늘은 그게 좋았다 나빴다도 다 알고 계시니까. 아. 그게 아니신 분들은 우리 영상을 보면 되는 거고. 네. 네. 앞으로 어떤 네. 포도 품종이 어떤 맛이 있고 어떻게 와인을 즐기면 좋을지 좀 알려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열심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럼 저 이제 이거 사서 가면 되나요? 네, 이걸로 오늘 하시면서 어울리는 음식 같이 한번 까르보나라 같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리마 가자! 가시죠. 가끔씩 와인을 잔을 들어서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네. 와인은 들게 되면은 부딪혀서 깨질 위험도 있고 얇다 보니까 파손의 위험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내려놓으시고 저한테 따라주시겠어요? 아, 저는 와인을 받으시는 분은 내 오른손을 와인 베이스라는 곳에다가 올려주시는 거예요. 잔 위에다가. 그럼 내가 와인을 받을 준비가 됐다. 얼마나 달아요? 여기 딱 볼까지 됐습니다. 제일 뚱뚱한? 네, 제일 뚱뚱한 부분까지 정량은. 그리고 이제 와인을 나 그만 먹고 싶으면 계속 주려고 하잖아요. 그럼 그냥 가볼게. 어머나. 여기서 막 이럴 필요 없어요. 멋지다, 약간. 네. 왜 이렇게? 좀 도도하게. 해봐. 손님 와인 좀 더 드시겠습니까? 네. 약간 프랑스의 약간 그런 느낌 난다. 아, 진짜? 네. 오. 그렇구나. 어떻게 드실 거예요? 하나 드셔보세요. 아, 또 배웠죠. 이렇게. 아, 이렇게. 네. 하나 이렇게 돌려서 향을 한번 맡고. 이게 돌리는 게 뭐예요? 뭐라고 해요, 이거를 돌릴 때? 스월링? 스월링. 우리가 글라스 와인을 시켰을 때 이만큼 깔아드리는 걸 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많이 줘라, 네. 많이. 하지만 와인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보다 넓은 글라스에 와인을 정량 넣어주고 얘를 스월링 하게 되면은 여기 안에서 공기와 산소의 마찰을 통해서 와인의 향이 발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향수를 뿌리고 머리를 감았어요. 가만히 앉아있을 때가 더 향이 나요? 아니면 우리가 머리를 흔들었을 때 향이 나요? 당연히 흔들었을 때. 얘를 흔들어줘서 깨워주는 거. 이제 마셔봐도 되나요? 아, 향 먼저 맡아요. 자, 그리고 와인은 혼자 마시는 게 아니라 같이 마시는 거예요. 원샷 할 거예요? 너무 급한 거 아니에요? 마음이 급해서 마셔보고 싶어서. 짠 하고. 짠! 오, 향도 맡아보시고. 정말 상큼하다. 막 이 레몬과 약간 초록초록한 나무 같은 향들이 나요. 아까 해프로님하고 혜인님께서 생각했던 추천받은 와인이 이런 스타일인지 생각을 해보고 한번 드셔보세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맞아요. 여러분, 현대백화점에 와서 이거를 사세요, 여러분. 드셔보세요, 드셔보세요. 아니, 이거는 더 추워지기 전에 마셔야 산뜻한 그런 파란 하늘을 막 보면서 테라스에서 마시면 진짜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딱 입에 머금었을 때 청포도들이 입에서 팍 터지는 그런 느낌이 났어요. 굉장히 상큼하다 보니까 청량하고 뭔가 딱 시원한 가을 날씨 같은 느낌? 너무 맛있어요. 완전 취향 저격이에요. 짜도. 소금성 클라스. 이거 누가 보면 짜고 치는 거 같아요. 진짜 맛있어요. 정말. 궁금하면 드셔봐. 정말 드셔보시면 좋고. 아니 근데 진짜 맛있어요. 되게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미국 느낌이 별로 없고 약간 프랑스 같기도 하다. 하늘하늘해요. 나 잘 왔나 봐. 왜냐면 이 워싱턴 지역 자체가 어떤 기후대를 갖고 있냐면요. 어쨌든 이 포도가 자라온 1년의 기후대가 굉장히 중요한 게 와인인데 이 지구는 둥그니까. 그럼 여기에 보르도, 프랑스 보르도가 있어요. 네? 얘를 쫙 돌리면은 여기에 워싱턴이 있어요, 콜롬비아들이. 그래서 같은 기후대, 북위와 남위가 같은 위치에 있어서 실제로 얘네들은 약간 미국의 보르도라 불리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얘네들은 대박. 프랑스 보르도 스타일로 와인 많이 만들어요. 그래요? 네. 너무 신기하다. 언니가 보르도 와인 좋아하니까 이것도 되게 취향 저격이 많아. 물론 맞아, 이 맞아. 와인의 스타일은 보르도 스타일이 아니라 그 아래쪽에 있는 부르고뉴 스타일로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샤토 생미셸은 프렌치 스타일의 에센스를 넣어서 와인을 만들기로 조금 유명한 지역 중에 하나예요. 와이너리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일단 샤토라는 것 자체가 불어 아니에요? 그쵸. 샤토가 캐슬이고 그런 걸 다 떠서 그런 느낌인 거죠, 얘네들이.
이게 가끔씩 너무 과일 맛이 나면은 너무 시다. 산도가 너무 지나치다. 약간 이렇게 느껴져서 너무 이게 확 빨리 없어져 버리는 가벼운 느낌이 들 때가 있었는데 얘는 그렇지 않은 게 제가 또 위스키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 위스키 좋죠. 끝에 네. 향이 약간 살짝 더 제 취향 저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와인을 구매할 때 이런 거 얘기해 주셔야죠. 위스키 좋아한다고 하면 위스키가 어디다 숙성을 해요? 나무통. 네, 오크통에다. 오크통을 숙성시키는 와인을 더 추천드리게 되는 거고. 아... 그래서 잔소리 같겠지만 네. 샵에 갔을 때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최대한 많이 얘기를 해라. 단골집을 많이 가라. 우리가 두 번째니까 난 사실 위스키 좋아요라고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네, 네. 자주 가는 와인샵 있으면 가서 나의 모든 걸 또 얘기하게 된단 말이에요. 오,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게 심지어 위스키 배럴에서 숙성한 와인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와인이란 뭐다? 음식을 뒷받침쳐주는 네. 보조자 역할을 한다. 이 크림 파스타 한번 어울리는지 네. 크림 파스타를 먼저 한번 드셔보시고 그 다음에 네. 입가심으로 와인 한 모금 해보세요. 아, 음식을 네. 먼저 먹고 와인을 음식을, 마셔야 되는 거죠? 네, 음식을 먼저 먹고. 잘 먹겠습니다. 아마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이제 구독자분들은 이 두 분의 찐 행복 표정을 보실 거예요. 나 이미, 나 진짜 이렇게 여기까지 입꼬리가 올라온 건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 맛있어. 이게 파스타도 맛있네요. 맛집이죠. 크림이 짜노. 짠. 짜란. 한번 드셔보세요. 이 크림의 꾸덕함을 얼마나 얘가 잘 감싸주는지. 아, 일단 향해서. 오. 진짜 잘 어울리네요. 의심했던 것 같은데. 아니. 이게 최고 궁합이네 정말. 크림의 느낌함도 있고 꾸덕함이 이 와인이 깔끔하게 코팅을 시켜주고 해산물에서 갖고 올 수 있는 약간의 비릿한 맛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와인의 청량감, 산도가 깔끔히 잡아주고 우리가 해산물 먹을 때, 한우 먹을 때 가장 많이 뿌려 먹는 게 뭐예요? 레몬. 레몬이죠. 이 와인에서 특징적인 향이? 레몬 향. 네. 그래서 이렇게 매칭이 되는 거예요. 어때 해리마? 너무 맛있어요. 와인은 짜냈을 때 상대방 눈을 바라보고 당신의 눈동자에 건배할 것처럼 보고 한 짠. 당신의 눈동자에 건배.